길을 가던 한 용감한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이 마약 수배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시민의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한 은행 앞 횡단보도입니다. 빨간 상의를 입은 남성이 빠른 속도로 은행에서 달려나옵니다. 이를 본 건장한 남성이 달려오는 남성을 어깨로 밀칩니다. 순식간에 빨간 상의의 남성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곧바로 경찰관 4명이 달려들어 남성을 체포합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추격을 받던 마약 수배자 48살 A씨로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들렸다가 경찰에 발각되자 도주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배자 검거를 도운 34살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